여러분, 경남 거창에서 늦은 밤 작은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작은 마을의 한 산의 땅 속에서요, 차량 한 대가 발견이 된 거예요. 옆에가 당시 상황이거든요. 땅 속에 차량이 있었어요. 그 차량을 꺼내는 당시 모습입니다. 도대체 이 옆에 차, 이 차는 왜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? 당시 이 차량은요, 주차장으로 치면은 지상에서 지하 6에서 7m 깊이에 묻혀져 있었습니다. 이 차량의 주인분은요, 한 달 전 실종신고가 되어 있었던 40대 여성분이셨어요. 실종신고 한 달여 만에 그녀가 타고 나갔던 차량이 발견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이 차 안에서도 이 실종된 여성분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. 이 발견된 차량 안에서는요, 뭔가 몸싸움의 흔적이라든지 혈흔이라든지 어떠한 흔적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. 도대체 이 실종된 40대 여성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차가 지하 깊은 곳에 묻혀 있었으며, 이 여성분, 차주의 여성분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? 한 달 전 실종이 되신 이 여성분은요, 빌려준 4천여만 원 정도의 돈을 받기 위해서 60대의 한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.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60대였던 한 남자를 만나러 갔다. 그리고 그 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정말 이 여성분이 타고 나간 차만 발견이 된 건데요. 그런데요, 이 여성분의 차가 묻혀져 있었던 곳, 그곳은요, 다름 아닌 이 여성분이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던 당시 60대 남성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가셨단 말이에요. 그 남성분의 집 앞마당이었습니다. 이 여성분이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었던 60대 남성, 그 남성의 집 앞마당에서 차가 묻힌 채로 발견이 됐던 거예요. 혹시 이 집주인인 이 남성이, 60대 남성이 이 40대였던 실종된 여성분을 어떻게 한 건 아니었을까요? 그런데 정말 더 이상하게도요, 사건 당시 차가 발견됐을 당시 이 남성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. 남자는 없었어요. 어쩌다가 차량은 이곳에 묻혀지게 된 걸까요? 이 60대 남성과 그리고 실종된 여성,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? 이 실종된 여성분이 마지막으로 흔적을 남긴 곳은요, 정말 이 60대 남성의 집 근방이었습니다. 옆에가 이 남자의 집으로 향하는 그 남자의 집 근처에 있었던 CCTV에 포착이 된 여성분의 차량이에요.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결과 이 여성분은요, 실종된 당일 이 남자의 집까지 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. 아침 8시 20분경 이 여성분의 한 지인분이요,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 여성분에게. 어디야? 라고 하니까 이때까지도 이 여성분은 전화를 받으셨대요.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받으셨대요. 아침 8시 20분에 지인분이랑 통화를 하신 거예요. 근데 뭔가 당시 옆에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듯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여성분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당시 이 지인분이요, 아, 분명히 60대인 남성을 만나러 간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 8시 20분에 한번 통화하고 그 후부터 통화가 되질 않으니까 이 지인분이 이 60대 남성분을 만나러 가셨다고 합니다.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가셨었대요, 지인분이. 그리고 이 지인분이 60대 남성분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합니다. 이때 통화가 되셨어요. 그리고 이 이후에 통화가 되지 않아서 지인분이 60대 남성의 집에 찾아갔을 때의 시간이 이때예요.
10시 40분쯤. 그런데 지인분이 남성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여자의 차도, 그리고 여자도, 그리고 의문스러운 60대 남성도, 그리고 60대 남성의 차도 아무것도 없었대요.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말은요, 이 실종된 여성분이 이때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. 살아 계셨어요. 그런데 딱 이 두 사이, 2시간 20분 만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지인분이 찾아갔습니다, 남성의 집에.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. 2시간 20분 만에 이 여자의 차를 땅에다가 묻고 시신을, 만약에 여성분을 살해한 거라면 이 남성분이 여성분의 시신을 땅속에, 뭐 땅속이든지 뭐 어떻게든지 유기를 하고, 이런 것들이 2시간 20분 만에 가능했을까요? 만약에 60대 남성분이 살해를 한 거라면 2시간 20분 만에 땅을 파서 여성분의 차를 묻고 그리고 여성분의 시신을 유기한다? 가능했을까? 그런데요, 이 남성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은요,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60대 남성이 포크레인으로 자기 집 앞 마당을 막 파기 시작했대요.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. 이웃들이 다 그걸 목격을 했어요.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이 집주인이 막 자기 앞마당 땅을 파더라.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이 남성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. 실종된 여성분을 죽이려고.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그 전부터 미리 땅을 다 파놓고 준비 다 해놓고 여성분을 부른 거죠. 그리고 무슨 일이 둘 사이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차는 이미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땅에 묻혀졌고 그리고 시신도 어찌하지 않았을까 라고 경찰들은 추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, 이 실종된 여성분과 그리고 이 60대 남성분은요, 10년 동안이나 내연관계였대요. 10년. 이 둘의 관계는요, 근처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의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이웃들의 말로는요, 이 실종된 여성분이 실제로 이 남성분과 함께 살면서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 여성분이 다른 남자가 생기신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소홀해지기 시작했고, 그러면서 10년 동안 내연관계로 있으면서 이제 이 둘 사이에 돈거래가 좀 있었나 봐요. 1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둘 사이에 돈거래가 좀 있었는데, 이 여성분한테 다른 남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 입장에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겠죠.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분한테, 60대 남성분한테,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돈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, 그리고 우리 관계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10년 동안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빌려줬던 돈도 받으려고, 4천만 원. 이 사건 당시에 이 남성, 60대 남성분이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먼저 주겠다,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라 라고 했고, 이 여성분은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남성분의 집으로 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. 여러분, 정확하게 둘 사이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어쨌든 남녀 사이의 문제는 둘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웃들의 말이나 제3자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. 그렇다면은 이웃들의 말을 참고를 했을 때 뭔가 이 남자 배신감으로 인해서 여성을 살해하고 잔인한 짓을 벌였던 걸까요? 10년 동안 내연관계였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나한테 돈 빌려줬던 것도 갚으라 하고 나랑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괘씸하고 배신감에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 여자를 유인해서 이런 짓을 했던 걸까? 이 사건의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건요, 사라진 이 남성일 것 같습니다. 감쪽같이 사라진 이 60대 남성. 이 남성은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?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?
이 60대 남성한테는요, 아들이랑 아내가 있었습니다. 이 아내분이요, 이 사건이 터지고 할 말을 잃으셨대요. 이 아들분도 할 말을 잃고 10년 동안 내연관계. 아, 가족들이 느꼈을 배신감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요,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에 이 60대 남성의 아들, 당시 32살의 아들분이 투신자살까지 하셨어요.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아들분이 투신자살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이 아들분의 자살과 이번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? 혹시 이 아들분이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견디지 못하셨던 걸까요? 왜냐면 그 충격이 정말 컸을 테니까. 당시에 32살이었던 이 아들분은요,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직전에 경찰서에 손수 찾아오셨대요. 그래서 면담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들분은 경찰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. 아빠가 그 실종된 여성분을 살해했다. 차를 묻은 것도 아버지다.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모든 걸 이야기를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경찰분들한테.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이 공개가 되고 밝혀지고 나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심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겠냐. 사건은 점점 이슈화가 되어가고 본인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, 이 아들분이 심적인 부담이 컸기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경찰서에 찾아오셔서 모든 걸 털어놓고 이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경찰들은 얘기를 합니다. 너무 안타까운 거죠, 지금. 아들도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 어머니는 또 어쩔 거야. 여튼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. 가족들. 정말. 당시 남자는요, 자기 아들한테 차량은 발견될 거다. 내가 여자를 죽였다. 차를 묻었다. 경찰들이 수사를 시작하면 차량은 금방 발견될 거다. 그런데 시신은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시신은 절대 못 찾을 거다. 실종 여성분의 시신을 어디에다 유기를 한 걸까요? 어떻게 해서든 이 60대 남성을 찾아야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땅에 묻은 차량이 발견되고 범행 사실을 경찰에 알린 아들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지 이틀 만에 이 의문의 60대 남성분은 자기의 집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. 그리고 이 남자는 죽기 전 유서를 남겼습니다. 그 유서에는요, 순간적인 격분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. 고인에게 내 목숨을 끊음으로써 속죄드립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. 하지만 여자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끝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. 보시면 자기의 범행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.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서도 왜 여자의 시신을 유기한 곳은 숨긴 걸까요? 실종된 여성분을 살해하고 시체와 차량을 유기하는데 든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입니다. 멀리 이동할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. 모든 걸 자백을 해놓고서 왜 시신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는, 어디에 유기했는지는 왜 밝히지 않았던 걸까? 경찰들이 추정을 하고 수색을 한 결과 남자의 집 근처에서 약 80m 정도 떨어진 한 야산에서 실종된 여성분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. 80m.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여성분의 시신을 두고도 여성분의 시신을 절대 찾을 수 없게, 절대 시신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던 이유가 대체 뭐였던 걸까요? 차량도 발견됐고 자기의 죄를 모두 자백하면서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 시신을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왜 절대 시신을 못 찾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?
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,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. 본인은 자살해서 어차피 장례가 치러질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여성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,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간 발견되지 않는다면 장례는 계속 못 치러지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 심리라고 할까요? 여성분의 장례를 끝끝내 못 치르게 하려는? 자기가 느꼈던 배신감이라든지 보복 심리가 당시에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죽어서도 편하게, 그러니까 죽어서도 편하지 않게 하려고, 편하게 눈 감지 못하게 하려고, 그녀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것,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 쉽지 않게 하려고. 남자는 그렇게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. 사건의 그날, 이 남성의 집안에서 한 남자의 분노가 되게 무섭고 끔찍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. 남자에게 살해된 여성, 그리고 자살을 선택한 남자. 솔직히 이 남자의 가족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경남 거창에서 일어난 한 잔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기가 자살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절대 편하게 눈 감지 못하게 하려는 남자의 보복심리. 자기 가족들은? 자기 때문에 32살 아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. 죽어서도 이 남자가 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